아, 그러면 좀 전과 같이 지금 이런 배치에서 앞돌리기를 쳤더니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지만 뒤돌리기 치면 공은 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돌리기를 치는 거예요. 모으고 싶다. 근데 이거를 알면 뭐에 좋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중대에서 4구 게임을 하다 보면 공이 4개잖아요. 이게 노란 공이 아니고 빨간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실수를 해도 얘는 지금 뒤돌리기를 치면 얘는 일로 왔다가 절로 가겠죠. 내가 안 맞으면 상대한테 3쿠션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3쿠션이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이거를 앞돌리기를 친다면 이게 빨간 공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상대방이 3쿠션이라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3쿠션을 안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배치를 잘 알고 계셔야지. 자, 그럼 이거를 앞돌리기를 쳐서 저 공을 밑으로 한번 끌어 내려보세요. 어떻게 치면 그렇게 되겠나? 일단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올려면 어디 맞아야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투쿠션째 이 방향으로 올려면 아까 3쿠션째는 여기 맞아야 일로 오는데 앞돌리기라면 어디 맞아야 될까요? 여기 맞아야 될까요? 여기 맞아야 될까요? 여기 맞아야 될까요? 이 방향으로 올려면 얘 치는 거를 보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자, 얘가 이 방향 어딘가에서 일로 오려면 여기 어딘가로 향해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노란 공 얘는 내 공은 여기 있지만 노란 공이 부딪히고 출발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있는 놈이나 같은 거예요. 노란 공을 막고 여기서 출발하는 내 공이 되잖아요. 그럼 일로 오려면 어디 맞아야 되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 맞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뒤돌리기였다면 여기 맞아야 코너로 오는 놈이지만 이게 앞돌리기이기 때문에 내 공은 여기서 출발하는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빨간 공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여기서 얘를 쳐서 이렇게 보내서 원, 투 맞고 이 방향으로 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쳐야 될까 생각해요. 이 정도로 가게 하려면 두께는 어느 정도 쳐야 되겠어요? 예. 노란 공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게 친 거겠어요. 보통은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죠. 이 공. 그리고 땅 때려치는 것보다 부드럽게 밀어치는 게내 공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더 빨리 와요. 땅 때려치면 이놈의 속도가 빨라지고 부드럽게 치면 내 공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 공을 빨리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부드럽게 치어야 돼요. 그리고
장점을 중심보다 조금 올려서 쳐야 내공이 저쪽으로 밀려서 가니까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죠. 공을 겨냥할 때 어디를, 여기를 겨냥하세요? 여기 빨간 거예요, 여기. 여기 겨냥. 지금 2분의 1 한다고 여기. 여기 겨냥했어요? 예. 그러면 두껍게 맞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두껍게 맞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껍게 맞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 맞았을 때의 네.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빨간 점처럼 회전을 줬잖아요. 회전을 줬으면 내가 회전을 여기를 주고 친다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를 향해서 쳐,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쳤을 때인데 내가 이만큼 회전을 줬잖아. 그러니까 예. 바깥으로 빼야죠 이렇게. 네? 이게 2분의 1이 딱 부딪힌 건데 바깥으로 빼야죠 여기. 여기를 향해서 쳐야지 2분의 1이 맞는데 여기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죠 반드시. 스쿼트가 이쪽으로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여기를 겨냥해서 쳤으니 얼마나 두껍게 맞았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는 뒤돌리기였기 때문에 뒤돌리기하고 이거 지금은 앞돌리기잖아요. 네. 뒤돌리기하고 앞돌리기는 전혀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면 뒤돌리기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쿼트가 일어나면 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앞돌리기는 오른쪽 회전 주고 오른쪽 겨냥하는 거잖아요. 스쿼트가 일어나면 자꾸 두껍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바깥으로 빼야지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를 향해서 치는 게 2분의 1 겨냥법이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쳐서 2분의 1보다 조금 두툼하게 맞는 게 다음 공이 좋으니까 그렇죠. 회전이 좀 많았어요. 회전을 이거보다 좀 빼서 강점을 올리고 자 보세요. 지금 왜 짧아졌냐면 강점이 충분히 높지 않고 이렇게 중심보다는 높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중상단이 돼버리니까 회전이 확 생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상단이 아니라 한시 방향, 두시 방향 당점이 아니고 한시 방향으로 올려서 치면 내 공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동안에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짧지 않고 길게 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한시 방향 당점으로 사실은 계속 같은 배치를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발록이 생기면서 세게 치지 않아도 내가 적당한 맞을 만큼만의 적당한 힘으로 득점할 수가 있거든요. 좋았어요. 물 한번 깔아 내려오죠. 이 정도만 적당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코너에다 놓고 이걸로 뒤돌리기 쳐서 뒤돌리기를 쳐서 선은 다음 배치를 가지고 자 이걸 뒤돌리기를 쳐서 이렇게 갔을 때 다음 배치가 또 뒤돌리기가 아마 나올 건데 대체적으로 또 어려워. 뒤돌리기는 거의 확실한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휴거리가 좀 안 좋고 막 그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서진 않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 1점. 1점. Turn. 1점. 1점. Turn. Time out. Break time.